명왕성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호는 무려 9년 6개월을 날아서 명왕성에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10년 가까이 우주 비행을 할수 있었을까요?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6년 1월 발사된 뉴 호라이즌스호. 10여 년에 이르는 탐사 기간 중 18번의 동면 과정을 거쳤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플루토늄을 연료로 사용하는데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동면 기간에는 모든 장치를 끄고 추력으로만 비행했습니다. 지구 궤도를 벗어날 때 초기 속도와 관성, 행성의 중력 등에 의해 계속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지난해 12월 겨울잠에서 깨어나 올해 1월 본격적으로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56억 7천만 킬로미터를 비행한 끝에 명왕성에서 12,550km 떨어진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명왕성에 내리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이른바 플라이바이 하면서 관측을 했습니다. 모든 천체는 중력을 갖고 있어 탐사선이 접근하면 끌어당깁니다. 탐사선은 중력이 이끌리기 때문에 궤도가 휘어지고 속도도 빨라지는데 행성에 빨려 들어가기 전에 연료를 분사해 빠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려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또한 번에 연료를 분사를 해서 그 행성을 빠져나오면 그 행성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탈출하게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속도를 얻게 되는 그런 효과를. 뉴 호라이즌스호는 앞으로 명왕성의 지형과 대기 성분, 위성인 카론 등을 관측합니다. 명왕성 탐사가 끝나면 해왕성보다 궤도가 먼 곳의 소행성들이 벨트처럼 몰려 있는 카이퍼 벨트의 또 다른 전체도 탐사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은입니다.